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톨릭 대학교에서 미디어 공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병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 드릴 내용은요,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오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또 현재 하디어 기반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그동안 산업들이 많이 발전이 돼 있었는데, 이제는 산업사회가 소프트웨어 기반에서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든 그 산업 기반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네 가지 그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대부분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 대부분 다 기업에 계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이쪽에 담당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겠지만, 일단 현재 가장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해서 또 앞으로 우리가 미래 산업의 네 가지 패러다임에 대한 중추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역할을 할 거라는 그 전제를 두고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본 강연에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잠깐 그림을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1965년도에 이정문 화백이라는 분이 이 그림을 신문에 연재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그림 내용을 한번 잠깐 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당시에 65년도죠. 그러면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당시에 나름대로의 어떤 구상을 그림으로 이렇게 엮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그림을 또 설계를 하셨어요. 그리고 물론 달나라에 가는 그러한 형상, 그리고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전자신문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런 TV, LED TV 같은 이런 형상에 대한 다양성을 갖다가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불과 65년도면 거의 지금 50년 정도 전에 이런 구상을 하셨다는 건 보면 참 대단한 그런 아이디어, 또 나름대로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분이 아니었던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 여기 그림에서 나타내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미디어 공학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학생들을 제가 지도하고 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강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저는 IoT 분야하고 인공지능 쪽으로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그다음에 가상현실, 그다음에 증강현실, 그 다음에 우리 생체인식에 대한 뇌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해서 네 가지 패러다임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처음에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개요에 대한 다양성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사물 인터넷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전체적인 사물은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앞으로 미래에 나갈 방향, 그리고 현재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우리가 사물 인터넷이 어떻게 진화가 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쭉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그 다음에 스마트카,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인공지능 자동차에 대한 부분도 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에 대한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물 인터넷은 보시는 바와 같이 사람과 사물입니다. 그리고 사물과 사물에 대한 소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물에 대한 어떤 그런 형상적인 내용들을 빅데이터와 연계해서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기술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부분을 갖다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와 사람과 인터랙션 관계를 HCI 개념에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 뇌파를 갖다 적용해서 사람과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설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과 데이터를 하나로 엮어서 이런 현실 세계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이죠. 그리고 뒤에 보면,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기에 가상현실이라는,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을 같이 엮어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성을 하고 현재 가고 있는 그런 모양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젠다를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물 인터넷의 개념을 보게 되면 보신 바와 같이 국가적으로도 현재 사물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경쟁력에 대한 아젠다를 갖다가
슬로건으로 내걸고 현재 개발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각 연구 랩에서도 관련된 그 산업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2000년 이전에 1990년대 이전에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인터넷 1.0 세대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아마 정부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우리가 초고속 인터넷 사업이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거예요. 초고속 인터넷 사업은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10년간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 새마을 운동을 하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컨셉으로 해서 10년 동안 우리가 잘 살기 위한 우리나라의 그 정보통신 산업을 10년 동안 한번 최대로 한번 고성장을 시켜보자 해서 정부에서 1995년부터 2005년도까지 초고속 정보통신 사업을 갖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터넷 1.0 세대는 초고속 인터넷에 가장 기반을 둔 그런 이제 시대라고 하면 이때 이제 5G에 대한 이제 개념이 이제 도입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2.0으로 넘어가면서 광대역이라는 그런 산업군에 대한 그러니까 초고속 인터넷이 이제 이때부터 스피드가 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입자, 억세스 네트워크가 아닌 트랜스미션 개념으로 해서 이제 가입자 전송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VIP라든지 IPTV라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들이 이제 산업사회에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인터넷 3.0 세대로 와 있습니다. 3.0 세대라고 하면 이제는 사물 인터넷이 우리 생활에서 필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센서와 웨어러블 그리고 다양한 그런 응용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각각의 모든 산업사회에 우리가 그 치우쳐서 개발해왔던 부분들은 대부분 하드웨어 베이스에서 개발을 했어요. 플랫폼 기반을 두고서 개발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산업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가다 보니 이제는 사물인터넷이라는 이러한 패러다임을 가지고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물인터넷은 새로운 산업의 하나의 그 어떤 형상이 나타난 게 아니죠. 기존의 사물인터넷은 모든 산업들이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던 산업들이 이제는 하나의 근거리 이동통신망을 통해서 연동이 되는 거죠. NFC망을 통해서 서로 구성이 되고 이러한 구성을 통해서 하나의 비즈니스 롤 모델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에서 쓰고 있는 네트워킹 또 그다음에 모든 그 가전도구들 이런 가전도구들이 예전에는 각각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프로토콜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그거에 대해서 규제를 풀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토콜을 풀었죠. 그렇게 해서 완벽한 프로토콜이 이제는 서로 네트워킹이 이제는 호환성이 되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자 서비스 플랫폼을 이제 단위별로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비스 플랫폼 측면에서 보게 되면 사물 인터넷은 공공 IoT와 그다음에 산업 IoT 그리고 개인의 가정에 쓰고 있는 개인 IoT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 IoT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각각의 그 산업군에서 쓰고 있는 공장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이런 각각의 이런 그 호환성에 대한 부분과 그 산업계에서 FA, 팩토리 오토메이션을 구성하는 이런 요소들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산업 IoT 분야에서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기 자동차를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 자동차 그리고 이런 그 다양성에 그냥 공장에서 쓰고 있는 이런 분야들까지 같이 적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우리 개인 IoT는 이제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가장 기본 요소가 스마트 홈과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막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우리 그 산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그 등산복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그 골프웨어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더 발전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이런 의상에도 대부분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술이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그 옷감 질 하나하나 자체가 이제는 IT 기술로 다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최근에 그 패션쇼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보시면 대부분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패션쇼를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섬유에 대한 부분들이 옷에 어떤 예전처럼 우리가 섬유가 하나의 그 어떤 그 옷감 질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의 IT 기술로 다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IoT 기반을 통한 사물인터넷은 사물인터넷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네트워킹은 자, 이동통신망이 이제 4G에서 5G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4세대 혁명에 대한, 4차 혁명에 대한 이런 그 근거리 상황에 대한 그 4차 혁명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근거리 이동통신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전에 우리가 갖고 있던 우리 그 근거리 통신망들이, 그러니까 이런 통신망 부분들이 예전에는 원거리를 위한 우리가 그 서비스 기반을 갖다가 목적으로 뒀다면 이제는 근거리 이동 통신망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산업에 대한 인터페이스 구성을 갖다가 가져가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구조 안에서 융합이라는 컨버전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로 산업, 그러니까 산업 간에 또 개인 간에 이런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을 해서 가는 구조로 지금은 컨버전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래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데이터를 통해서 각각의 이런 트래픽 분산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서 각각의 데이터 분산에 대한 부분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요소들에 대한 부분들이 최근에 이런 그 가장 그 현실적인 부분을 갖다가 엮어서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자, 이제 각각의 그 이종 간의 그 동반 성장 기반을 통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 센서 이런 기반을 통해서 시장이 이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방형 하드웨어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오픈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더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사물인터넷은 물론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또 나오고 있죠. 뭐 금융권에서는 핀테크가 나오고 있고 또 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비쿼터스에서는 또 이제 그 우리 US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하나는 보안 부분이 이제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CPND라고 해서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이런 그 컨텐츠 산업에 대한 부분을 갖다 우선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2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보통 컨텐츠 기반을 통해서 플랫폼과 네트워크,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갖다 구성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SPND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가져가는 구조로 가고 있어요. 뭐냐면 스마트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기반에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개인용 디바이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의 다양성을 가져가고 있는 구조로 되고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융권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시장들이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우리가 금융권에 은행들이 대부분 다 1층에 있잖아요. 그 대로변에 가장 요지에 1층에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공통점이 뭐냐면 은행들이 다 2층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은 오토 서비스가 이제 활성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굳이 오프라인 구조에서 고객들이 은행에 찾아가서 비즈니스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365일 그런 그 ATM기 있는 데가 많이 없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대부분 다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모바일로 다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그런 수익을 못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에서 이런 그 스마트폰과 연계에 대한 그런 산업들이 사실은 그 파생적인 역할이 워낙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개념들이 뭐냐면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이런 그 강점이라는 거는 아마 파생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제가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과 이런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대한 개발 항목이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그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이게 헬스케어 분야는 지금 이쪽 산업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 그 모 기업에서도 그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여기서 이제 그 헬스케어 산업을 갖다가 앞으로 이제 그 육성 산업을 해서 크겠다 이제 키우겠다 했는데 사실은 이 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벤처 기업 운영하시는 그 기업 대표님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쪽 산업에 뛰어 들어왔다가 사실은 많이 힘들어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금방 9시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들어왔다가 실질적으로 기업 대표하시는 분들은 사실 내 통장에 돈이 찍혀야지 이제 내가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계속 투자만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재 그 초고속 네트워크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인프라 환경 구성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에 대한 부분과 상용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서로 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각각의 산업군별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요소들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이게 일반화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IoT 환경에서 또 하나 가장 큰 이슈를 갖고 와리고 있는 부분이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특히 웰니스 이제 말씀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UHS 개념과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웰니스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산업군별로 현재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산업에서 IoT 환경은 이렇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자동차의 그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자동차는 이제 하나의 움직이는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에 우리가 자동차를 타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어떤 목적에 있어 가는 그런 목적 개념의 어떤 그런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요. 이제는 자동차는 하나의 움직이는 오피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모든 오피스 업무를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또 스마트폰과 이제는 OS 환경이 일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동차에 탑재된 OS 환경은 대부분 우리 상용 OS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자동차에서 모든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서비스들을 갖다 자동차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통해서 사물 인터넷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더 확산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나타나는 그런 디스플레이 기술들은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또 같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축산가에서도 지금은 소가 도축이 돼가지고 정육점에서 식탁에 오를 때까지 다 지금은 이력 추적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이제 정리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산업군별에서는 또 이제 LPG 용기라든지 이런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이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든지 또 그 홈 네트워킹을 통해서 뭐 이런 그 홈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ERM 측정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최근에 이제 그 나이키사라든지 구글 같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이런 그 밴드 착용에 대한 그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많이 이제 개발을 하고 그쪽 산업이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산업이 좀 롱타임으로 이제 가는 그런 비즈니스지만 앞으로 산업군에서 가장 활성화될 거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웨어러블 밴드 같은 경우에는 심박동 측면에서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의 생체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산부인과에서 아이들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산모와 아이 간의 그런 인터페이스를 갖다가 RFID, USN이라든지 아니면 RTLS를 적용해서 바로 이렇게 그 적용할 수 있는 스마트 밴드까지 이제 개발이 다 돼 있고요. 헬스 분야에서는 이제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인공 피부라든지 아니면 인공 신경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발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뇌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중증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자유롭게 이제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발이 다 돼 있고요. 특히 이제 스마트 그 병원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삼성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원격 진료에 대한 부분과요. 원격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는 원격지에 그러니까 그 현재 앞에 있는 게 아니고 환자는 타 지역에 있고 집 또는 직접 이쪽에서 본원에서 일단 수술을 하는 그런 과정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 그 이력에 대한 부분과 이런 수술 내용들도 상당히 이제 스마트하게 지금 진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유아스피럴 분야에서 보게 되면 이제는 이제 그 2D에서 3D 그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우리 그 최근에 웬만한 대형 수술도 이제는 그 절개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복강경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고 저녁에 퇴원하는 그런 형상의 좀 이제 병원 진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한번 잠깐 하나 보시게 되면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시경 카메라입니다. 캡슐형 내시경 카메라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크기는 한 1cm 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알약을 먹듯이 먹으면 이 안에 360도 회전을 하면서 12장에서 밑에까지 다 촬영해서 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이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면서 이 안에 장기에 있는 부분들 다 촬영해서 보는 부분들까지 다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런 기반들은 이제 현재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그 뭐 기관에서 그 이 드론 심사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드론 기술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이게 드론 기술이라는 게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프로펠러를 통해서 이렇게 띄우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드론을 통해서 얻는 그 파급 효과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어제 그 기업체들 한 20여 개 기업이 이제 그
제안을 해서 심사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진짜 그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의 그런 기술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 많이 봤고요. 앞으로 이쪽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송용 촬영 개념 이런 분야가 아니고 아마 국방 분야에서도 많이 이제 활용하고 쓸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유비쿼터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내용이 좀 약간 좀, 그 좀 학교 강의 내용 같아서 좀 약간 좀 그 딱딱하겠지만 좀 이해하시고요. 자, 유비쿼터스에 대한 개념은 잘 아시겠지만 언제 어디든지 그리고 어떤 그 휴대폰에서 갖고 있는 기능들 그리고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진화된 그런 그 정보를 원활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접속을 합니다. 그리고 유비쿼터스는 사용자에게 잘 보이지 않도록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유비쿼터 서비스를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사용자에 따라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다양성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대한 기본들을 하나의 구성 요소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홈 네트워킹이 이제는 가정 내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이제는 하나의 유비쿼터스 기반을 통해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모든 플랫폼에 대한 다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DMB 같은 이런 그 기술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모바일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기술들이 다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교에서 제가 미디어 공학을 이제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그 강의를 하면서 어려움이 뭐냐면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그 교환을 다음 학기에 쓰지는 못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학 되면 그 교환을 준비하고 그 다음 학기 학생들한테 더 신선한 거를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지금 이 미디어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대에 우리가 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흔한 얘기로 우리 그 경제학과나 경영학과, 법학과 교수님들은 프린트 하나 만들면 10년 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전에 OHTP 많이 쓰셨잖아요. 근데 이쪽 IT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새로운 학기, 다음 학기를 위해서는 또 계속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 트렌드가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술이 워낙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비쿼터스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자, 밴드형 스마트 밴드 형태의 이런 그 IT 기술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예, 착용하는 또 입는 이런 다양성에 대한 이거 스마트 그 뭐 두루마리 플렉서블 LCD 그 기반이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는 저장 장치 기능들, 특히 이제 배터리 기술이 이제는 리튬 폴리머 기술로 막 넘어가고 있죠.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이제는 워낙에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 그 전기 자동차 아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처럼 전기 자동차가 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 배터리가 깔려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배터리 자체가 전기 자동차에 보면 아주 소용량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예전에 제가 이제 88년도에 올림픽 때 그때 이제 전기 자동차를 저는 이제 그때 만들었었는데요. 그 당시에 보면 바닥에 보면 이렇게 그 차 이렇게 그 바닥을 보면 전체가 다 우리 그 저쪽에 수산시장 같은 데 가면 그 얼음 있지 않습니까? 큰 얼음 보시죠? 각 얼음. 그게 바닥에 깔려 있듯이 쫙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배터리가 없어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 충전 효과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 정도로 기술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에 대한 기반을 통해서 이런 다양성 그러니까 특히 그 각 산업 분야들이 의료와 엔터테인먼트, 특히 군수, 그 다음에 교육 이런 산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다양하게 가져가고 있고요. 서로가 유기적으로 컨버전스 구성을 통해서 이런 그 새로운 그 유비쿼터스에 대한 부분들을 딱 우리가 지금 같이 그 맞이하고 거기에 대한 산업들을 갖다 좀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비쿼터스에 대한 다양성 중에 자 웨어러블 컴퓨팅이 있습니다. 웨어러블 컴퓨팅은 우리 스스로 이제 입는 여러 가지 기술 중에 여기에 보게 되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죠. 이게 이제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제 HMD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산업군에서 쓰고 있는 뭐 이제 정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그 맵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구글 글라스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의 그 뭐 앞에 그 자그마한 그 글라스를 통해서 하나의 맵 구성을 다 보는 겁니다. 그런 구성 요소들이 웨어러블 컴퓨팅을 통해서 몸이나 일부 신체 일부에 이런 그 장착을 해서 하나의 그 서비스 구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임베디드 컴퓨팅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컴퓨터 칩에다가
이런 그 사물을 갖다가 사물에 대한 이런 진화된 기술들을 다 접목을 해서 가는 구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지 컴퓨팅은 컴퓨터가 센서 등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이제 다양성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노매딕 컴퓨팅은 어떠한 장소든 간에 사용자가 정보 기기를 휴대할 필요가 없이 직접 서비스에 대한 부분을 갖다 환경 서비스를 우리가 적용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구성료로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유비쿼터스의 그러한 그 핵심 부분들은 이제는 우리가 플랫폼에 대한 부분과 서비스, 그다음에 이런 인베디드 환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술들은 개발에 지금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단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콘텐츠에 대한 그 다양성만 접목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다 이제 접목이 돼서 운영에 대한 그런 가장 큰 그 효과를 얻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사람 이제 하나의 그 신체 구조를 보게 되면 눈과 그다음에 손가락 그리고 발목에서 이제 착용하는 부분들 제가 96년도에 그러니까 그 나이키 미국의 그 나이키 본사에다가 이제 그 양방향 위치 추적 시스템을 이제 제가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개발해서 공급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보게 되면 그런 기술들이 이전에 위치 추적을 통해서 이제 양방향 개념의 서비스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반들이 사실 이런 그 웨어러블 컴퓨팅 기반을 통한 사물 인터넷과 이런 부분들이 서로 연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기술들이 이제는 화성화되면서 이제는 제대로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과 플랫폼과 콘텐츠가 이렇게 연계가 되는 그런 현재의 그런 그 추세에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나와 있는 그런 뭐 그 스마트워치라든지 이런 밴드들은 이제는 우리 일상에 이제 일부러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죠. 불과 우리 저희가 예전에 그 좀 이런 기술들이 정말 이렇게 설마 우리 산업에 이런 기술들이 있을까? 앞으로 이런 기술이 나올까 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설계가 되고 나와 있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가상 차기를 통해서 가상 현실과 연동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런 그 의상을 입지 않고 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입은 것처럼 또 그런 그 이런 그 기능들이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에 대한 부분들이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한 부분들은 워낙 이제 내용을 아시니까. 그다음에 자, 스마트 이제 스마트 카입니다. 카 인포테인먼트 중에서 인텔리전트 카 이제 카에서 나타난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는 이제 우리 그 우리 일반 생활에서 이제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불과 이제 3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대단한 그런 기술로 봤었는데 최근에 이런 이제 일반화된 그런 기술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이제 UCT와 유비쿼터스에 대한 환경들이 이런 그 플랫폼들이 이제는 다 구성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기관 통신 사업자들이 갖고 있는 기관 서비스망이 우리나라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뭐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병원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 RFID 기반을 통한 RTLS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산모가 아기를 출산을 해서 아기가 딱 이제 나면 그 산모 팔찌와 아기 발목에 밴드를 딱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 이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아기가 산모가 서로 이제 병원에서 태어날 때 그 밴드를 딱 이렇게 서로 자르고서 잘라서 나갈 수 있게끔 딱 그런 구조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RTLS를 기반을 통한 그 유하스피럴 서비스가 이렇게 일반화 좀 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카입니다. 자, 스마트카 이제 여러분들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스마트카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 기사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자동차 산업이 가장 활성화돼 있는 그런 그 지역이 미국 디트로이트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그 변화가 가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그 디트로이트에 있던 그 해외 외국 그 글로벌 그 본사 자동차 회사들이 대부분 실리콘밸리들 거의 다 이전을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밸리는 그동안 IT 산업의 그런 메카라고 봤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는 왜냐면 자동차 기술이 이제는 IT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도 지금 현재 산호세에 지금 그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리콘밸리에 보게 되면 샌프란시스코 그
쪽에 보게 되면 현재 그 폭스바겐이라든지 포드, GM이라든지 이런 그 혼다 이런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글로벌 그 자동차 회사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만큼 IT 기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서비스라든지 또 무인자동차 이런 부분들이요. 워낙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는 IT 기술과 자동차의 그 컨버전스를 통해서 지금 진화하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자, 자동차와 IT 융합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카 인포테인먼트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자동차에서 보통 이제 무빙, 오피스 개념의 그런 서비스들을 갖다 이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지금 다 접목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오토모바일 오피스는 자동차 안에서 이메일 송수신과 문서 열람, 그리고 구내 서비스, 구내 통신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에 대한 부분과 이제 VIP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오토 엔터테인먼트 이제 구성이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구내 전화,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 자동차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이런 다양성, 이런 그 컨텐츠 서비스가 다 되고 있고요. 자동차 기업과 IT 기업의 그런 제휴 현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게 되면 GM과 모토로라, 구글, 그다음에 포드와 MS, 소니, 그다음에 벤츠는 구글과 이렇게 서로 연동이 되어 있고요. 국내 그 현대자동차는 MS와 KT라든지 그런 삼성전자 같은 이런 그 IT 기업이 갖고 있는 인베디드 기술들, 그리고 그 대부분 이런 그 현재 그 자동차 기업들이 현재 보게 되면 대부분 상용 OS를 다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구글이라든지 또 아니면 MS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OS를 자동차에 다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탑재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서비스하는 부분들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는 다 호환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집에서 드라마 우리가 아침에 출근할 때 드라마를 봅니다. 그러면 그 컨텐츠를 바로 우리가 이어보기로 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연계가 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엔스크린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엔스크린 서비스라는 게 그 플랫폼의 연계성을 갖다니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나오면서 스마트폰으로 그 컨텐츠를 보다가 자동차에 타서 바로 또 옮기면 끊어지지 않고 이어보기로 바로 갑니다. 그게 왜냐하면 서로 OS 환경에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다 돼 있고요. 자, 카인포테인먼트는 이제 컨버전스를 통해서 이제 다 이런 오토모티브 컨버전스를 통해서 예전에는 뭐 샤시, 바디 이런 차량 그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별도의 시스템으로 돼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카인포테인먼트라는 거는 이제는 하나의 이제 우리 이제 스마트 카에 대한 에코 드라이빙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일반화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스마트폰에서 직접 OS 환경을 통해서 제가 개발을 한 겁니다. 현재 이게 대부분 현재 앞으로 이제 우리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아마 이렇게 다 볼 공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거고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아마 우리 그 블랙박스에 대한 그 실시간으로 이제 조회까지 다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구성 요소가 다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일반화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차세대 차량용 디스플레이 개념인데요. 현재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앞에서 빌트인 시스템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2008년부터 25년까지는 아마 차량 전면에 이렇게 미래형 디스플레이 기술이 아마 파노라마 형태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해서 아마 진화가 많이 될 거고요. 자, 이거는 이제 오토모티브 엔터테인먼트 사업 중에 이제 오토모바일 이제 그 IPTV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핀테크라든지 그런 그 디지털 광고 영상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 이제 계속 진화가 되는 그런 구성으로 이제 갈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카의 그런 세 가지 핵심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플랫폼과 커넥티비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켓플레이스 이 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자동차 IT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요. 자,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부분에서 잠깐 좀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자, 증강현실에 대한 이야기는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가상현실, 증강현실, 또 AR, VR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자,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현실 세계와 가장 가깝게 접근해 가는 게 증강현실입니다. 그러면 현실 세계가 멀어지는 거는 가상현실이죠. 그걸 보통 우리가 VR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강현실은 자, 현실 세계에 기반한 가상화된 VR의 그런 확장성을 갖다 보통 우리가 증강현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강현실은 컴퓨터 그래픽스와 그 다음에 HCI, 컴퓨터와 사람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영상 및 상황인식을 갖다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산업에 지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의 그 차이점은 가상현실은 말 그대로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그런 비즈니스에 대한 메카 그리고 인터페이스 구성이 주안점이라고 하면 증강현실은 사람과 컴퓨터의 1대1 관계 특히 인터랙션 구성이 아주 자유롭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통해서 증강현실에 대한 이슈가 가장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세국 그 알파고하고 대국을 치렀었죠. 근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알파고에 대한 사람들이 그 막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정부에서도 지금 뭐 알파고 같은 뭐 시스템을 만든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예전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제품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 실질적인 사람과의 그런 인터랙션 구성이 아직까지는 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일반화되지 않기 때문에 컴퓨터와 사람과의 어떤 그 장애 요소를 갖다가 풀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HCR을 통해서 컴퓨터 인터랙션에 대한 사람과의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가상현실에 대한 그런 이슈를 갖다 더 활성화시키면서 이런 그 증강현실과 연계한 그런 가상현실 가상 증강 가상에 대한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더 키워 나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증강현실에 대한 그런 그 사용 예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증강 그 현실을 통한 그런 도면 세계 그리고 증강현실을 이렇게 통해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AR을 통한 자동차 도면을 그 정비사가 바로 앞에서 자동차 그 매뉴얼을 바로 보면서 정비할 수 있는 구조로 좀 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던 건데 이건 이제 원격 진료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은 병원에서 절개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복강경을 통해서 웬만한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뇌의 그 심혈 질환이라든지 사람들이 그 우리 그 동맥경화라든지 해서 사람이 쓰러져서 뇌에 이게 혈관이 막혀도 대부분 이게 밑에서 집어넣어서 다 지금 수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다 지금 가고 있고요. 그런 기술들은 현재 이제 증강현실에 대한 그 활성화가 워낙 이제 우리 산업사회 가정까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콘텐츠와 서비스, 그다음에 그런 그 데이터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엮어서 가느냐. 그다음에 앞으로의 그런 환경들이 빅데이터가 되면서 더 활성화되는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풀어 나가느냐는 그런 관점들이 사실은 가장 큰 이제 숙제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제 뭐 가상 그 키보드라든지 이런 그 증강현실을 통한 이런 기술들은 이제 뭐 워낙 이제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또 현실 세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최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가장 일반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 피부도 이제 많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로보틱스 이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제 정리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이제 그 국내에 그 이제 뭐 저기 언론사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구글과 글로벌 기업들 중에서 이제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그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그 IDC 센터를 지금 계속 이제 설립을 하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요인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는 이제 동아시아 쪽이라든지 아시아 퍼시픽을 담당해서 전 세계의 그런 그 하나의 메카 구조로 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IT 기술이 워낙 플랫폼이나 이런 기술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그 네 가지 패러다임의 그런 그 기반에 대한 그 산업들이 워낙 이제는 많이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에서 앞으로의 산업은 플랫폼과 그다음에 서비스 그다음에 콘텐츠가 앞으로 이런 산업들이 이제 대부분 산업을 갖다 주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기반에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제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